안녕하세요. 캐나다 시골에서 일도 하고 주부도 하는 나나입니다. 이번 주는 너무 따뜻해져 버려서 왔던 눈이 죄다 녹았어요. 화요일이 되는 새벽 6시에는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. 자다가 깰 정도로 세게 불었어요.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 적응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날부터 날씨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데 이번 주에는 해야 할 청소와 해둬야 할 반찬이 많았습니다. 저희 집은 지어진 지 올해로 12년 차인데요. 그래서 가전도 모두 12년 차예요. 캐나다는 가전을 포함한 채로 집이 사고 팔리는 게 흔하고 보통 세탁기, 냉장고, 식기세척기, 스토브가 포함입니다. 어찌 보면 중고이지만 전 이 가전들이 참 마음에 듭니다. 그래서 자주 이렇게 정성 들여 닦아주곤 해요. 제가 세탁기를 거의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돌리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은 청소 모드로 돌려줘요. 한 번은 청소용 블럭을 넣고 한 번은 락스를 넣습니다. 세탁기 청소 모드를 눌러두고 같은 공간에 있는 펀앤스의 필터도 갈아줍니다. 자주 까먹기 때문에 락스로 세탁기 청소할 때 같이 갈아줘요. 마침 이번 주에도 영원히 까먹을 뻔한 식재료가 있었습니다. 토요일에 사둔 장조림용 소고기를 수요일 아침에 떠올렸어요. 퇴근 후에 얼른 만들어 동네 친구에게도 나눠줄 거예요. 이번 주에는 뭘 먹었는지 기억해볼까요? 아,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. 친한 언니가 새 차를 구입해서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를 뿌려주며 무사고를 기원했어요. 이 시골에도 막걸리를 팔기는 하는데 특별한 날에 특별한 막걸리였으면 해서 키트로 직접 만들었어요. 그리고 남은 막걸리로는 술빵도 만들어 먹었습니다. 이걸 제가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스스로 너무 신기해요. 요즘 자주 느끼는 감정인데 매일이 참 바쁘면서도 평화롭습니다. 예전엔 가끔 일상이 전쟁 같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묻어내요.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며 단단해지는 걸까요? 아니면 그러려니 무뎌지는 걸까요? 뭐가 되었든 저와 제 남편이 오늘 좀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. 여러분도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바래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